예, 안녕하세요.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. 아,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2014년 앨범 만들기를 하겠습니다. 예, 앨범 만들기 전에 먼저 이제 그 홀더 작업을 먼저 해야 되세요. 2014년 50주를 홀더 작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. 2014년 50주는 100만 개 나왔고요. 예, 좀 시중에서 좀 귀한 동전 중에 하나죠. 어떤 거는 굉장히 깨끗하고, 뭐 이런 동전들은 굉장히 깨끗하고, 뭐 대부분의 동전은 약간 사용감이 그래도 있습니다. 이 보시면 뒤집기에도 2014년 동전이 잘안 나오더라고요. 구도안보다도 훨씬 더안 나와서 굉장히 찾으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2014년 동전을 뒤집기에서 많이 찾기란, 요즘은 거의 불가능하죠. 아, 이 동전은 굉장히 깨끗하네요. 그냥 중미급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합니다. 방금 영상을 찍다가 안전 문자가 왔거든요. 그래서 영상이 끊어졌는데요. 내일 태풍 오니까 모두 다 조심하시고요. 특히 지방이 먼저 제주도 새벽 3시에 도착한다면서요. 그래서 모두 진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저희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문에 테이핑을 할까 제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. 2014년 50주 뒤집기에서도 많이 안 나오는 동전 중에 하나죠. 지금 앨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만들었으니까 또 앨범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많이 긁혔네요. 이거는 여기가 긁힌 거 보니까요. 이렇게 가운데가 많이 긁혔네요. 임의적으로 긁었을 수도 있고요. 이런 거는 세탁기에 넣었을 때, 세탁기 켰을 때 나오는 에러일 수도 있습니다. 61번서부터요. 61번.
여러분들 지금 2014년 50주를 앨범 작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번호는 61번서부터 들어갔고요. 5개가 필요하네요. 5개는 이 홀더 작업하고 그 앨범 작업하는 게 의외로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예, 그 뭐 TV 같은 데 보시면 앨범 막 책장에 가득 꽂혀 있고 막 그러잖아요. 실질적으로 그분은 엄청나게 그 공을 들였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마지막은 80번까지. 80번에서 네 번째 앨범이 네 번째 장이 마무리가 됐고요. 그다음에 또 홀더 작업을 할 건데요. 일단 첫 번째 것만 꽂아 놓으면 얘는 81번. 그리고 미리 꽂아놓을게요. 얘는 100번. 미리 꽂아놓고 홀더 작업을 20개를 한 다음에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이제 튀어나와 있으면은 그 앨범에 넣을 때 이제 이게 그 걸리적거리거든요. 그좀 약간 꽉안 들어간다거나 그
약간 그 흠집이 생긴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눌러주고 있습니다. 가끔 그뭐 물품 사거나 그럴 때 홀더 종이 홀더 있는데 이거 안 눌러져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 예, 꼭 넣으실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눌러서 넣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새는 이게 눌러져 나오는 그 스탬플러가 따로 있어요. 호치키스가 따로 있으니까요. 뭐 그런 걸 사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10개. 꽂겠습니다. 예. 84, 85. 드디어 예, 100번째 예, 다 되네요. 땀나네요. 이것도 땀나요. 아까 100번째 해서 예 100번째니까 다섯 번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예 101번이 될 거고 얘는 120번이 되겠네요. 120번서부터는 다음에 또 이거 홀더 작업을 좀 해놔야 되겠는데요. 하면서 하려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. 네. 이렇게 다음번에는 120번째까지 예. 101번서부터 120번까지 채우도록 예, 또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홀더 작업을 하나 예, 100개만 더 하면은 예, 앨범 작업이 끝나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이상 이병호 수집TV에서 이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